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은 말 그대로 경영정보를 시각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입니다. 여기서 경영정보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 데이터를 의미하고 시각화는 차트, 그래프, 맵 등 다양한 시각적 개체와 요소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영정보 시각화의 결과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기업 내외부에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해하여 활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사이트를 도출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화 프로그램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각화 능력 자격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시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단일 등급으로 운영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경영정보, 데이터, 시각화 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각각 평가합니다. 실기시험에서는 B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시험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필기시험은 경영정보 일반, 데이터 해석 및 활용, 경영정보 시각화 디자인의 3개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과목에 대해 객관식 사지태기력 문항이 20문항씩 총 60문항 출제됩니다. 총 시험 시간은 60분이 주어집니다.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면서 세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입니다. 실기 시험은 단일 과목으로 구성되며 세 문항에서 다섯 문항이 출제됩니다. 컴퓨터 작업형으로 평가하며 시험 시간은 70분입니다.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입니다. 필기 시험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정보 1번에서는 회계, 재무, 인적자원관리, 마케팅, 영업, 생산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등이 주로 출제됩니다. 데이터 해석 및 활용에서는 데이터의 개념 및 종류, 해석,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 및 구조, 데이터 가공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경영정보 시각화 디자인에서는 시각화 디자인의 기본 원리, 시각화 요소 디자인, 시각화 도구의 활용 등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됩니다. 필기시험의 출제 범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내 출제 기준 및 수험 가이드북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기시험에서는 B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풀이하게 됩니다. 수험자는 파워 BI와 태블로 중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문제를 풀이하며 지시사항에 따라 대시보드 또는 페이지를 구현한 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시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대, 시각화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능력입니다.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국가기술 자격 취득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